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사무이님의 방송을 아주 재밌게 듣기 시작한 시청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도 한번 제보해 보겠습니다. 작년 4월에서 5월 사이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경북 경산에서 일하고 있었던 저는 오후 5시에 퇴근 후 근처에 있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원래 부산이고 40대 중반에 결혼하여 아내가 있었지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부로 지내게 되었죠. 그날도 퇴근 후에 원룸으로 돌아와서 가방을 벗어두고 저녁 먹을 준비를 했는데요. 솔직히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하기도 하고 혼자 살면서 재료를 사다가 해먹기가 번거로워 늘 사먹게 되더군요. 주로 김밥 해변에서 간단하게 때우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중국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그 동네에 중국집이 두세 개 정도가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가장 허름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볶음밥을 주문해서 맛있게 먹고 다시 터벅터벅 원룸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때가 대충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였을 겁니다. 원룸 건물에 도착해서 공동 현관 입구에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그때 주차장 틈에서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쑥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어깨가 드러나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대충 7살 정도 돼 보였고 약간 마른 체형이었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아이가 뜬금없이 그렇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아이는 분위기가 왠지 그 나이대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아주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넨 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은 2층에 있어서 계단 하나만 올라가면 됐는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까 봤던 그 아이가 제 뒤에 바짝 붙어 있더군요. 확 놀래라! 뭐고? 아이는 제가 놀라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더니 손가락을 들어서 살짝 열린 현관문 틈으로 보이는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조를 때 나오는 특유의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이, 안 된다. 버뜩 집에 들어가라. 저는 황급히 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샤워를 하려고 욕실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니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순간 싸늘한 느낌이 들었던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열어줘요. 빨리 열어줘. 문 밖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대충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았죠. 얼핏 듣기로는 저에게 애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대상으로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았을 때라 딱히 무섭진 않았지만 묘하게 소름이 돋으며 기분이 영 찝찝했죠. 제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밖은 잠잠해졌고 전 그렇게 자리에서 15분 정도를 멍하니 앉아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 좀 열어달라고요. 또다시 들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는 귀신에 대한 공포보다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이를 이용해서 저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든 후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를 납치하거나 해코지를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저의 그런 상상이 조금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전 또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그대로 얼어버렸고 제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한참 후에 소리가 끊어지며 인기척도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한 시간쯤 지난 후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다행히도 아무도 없더군요.
무섭기도 하고 꺼림칙했지만 그저 이 동네에서는 조금 이상한 아이인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며칠 후 돌아온 금요일, 전 퇴근 직후에 아내가 있는 부산으로 향했고 주말에 처가에 들러서 장모님을 뵈었습니다. 처가에는 아내가 결혼 전에 쓰던 방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방을 여기저기 구경하던 저는 무언가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 한켠에는 아내가 화장기 없는 얼굴로 학사모를 쓰고 찍은 대학교 졸업사진이 걸려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며칠 전에 봤던 그 아이와 너무도 닮아있는 겁니다.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역시 무섭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아이를 다시 보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아이가 미래에 찾아올 우리 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독특하면서도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학생이었던 1980년도 무렵에 어머니의 고향인 순천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제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시골에 가면 각 동네마다 존재하는 곳으로 외부에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상신을 모시고 사는 집인데 그 터의 기운이 너무 세서 보통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고향 마을의 제각은 주로 각각의 문중에서 관리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 후손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후에는 미처 관리가 되지 못해 을씨년스럽게 방치된 것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도 어느 집안의 제각으로 쓰여진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외벽이 나름 깨끗하고 도배도 새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집안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낼 때만 방문하고 평소에는 방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새를 놓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어느 가족이 그곳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해괴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농사꾼들이 농번기에 저마다 모여서 절고지를 하거나 키질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마치 마당에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소리들이 너무도 생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의문의 소리는 밤새 가족들의 귓가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소곤거리며 그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또한 잠이 들기만 하면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심할 때는 누군가가 몸을 만지거나 손목을 잡아당기기도 했고 가위에 눌림과 동시에 강렬한 시선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잠을 자다가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이 깼다고 하는데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방문을 열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창고 앞으로 다가가니 그 순간 문이 요라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히 이곳에 함부로 머물다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흰자위를 훤히 드러낸 채 사람도 동물도 아닌 기이한 형체가 허공에 상반신만 둥둥 뜬 상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온갖 소음에 시달리며 저마다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가족들이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집 막내 아이는 안타깝게도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는데요. 겨우 그 집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던 그날 가족들은 당시 타고 가던 봉고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끝내 모든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집주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겨가며 몇 차례 더 세입자를 받았지만 모두 흉한 일을 당해 쫓기듯이 이사를 나갔고 현재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되었다고 합니다.